영체체험담 데레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깨우기 한번 다녀오면서 엄청난 선물 영체를 받았습니다. 헤라 TV 매주 보고 자기 전 영상 보며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하니 영체가 계속 돕니다. 인스타에 헤라님 사진만 봐도 돌고 호소리 안 하실 때도 돌고 어제는 뱃속에서 호호 소리에 맞춰서 소리까지 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 다녀온 딸은 이제야 뭔가 느낌이 오고 주위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지리산 계속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새벽 2시 이후 곤히 잠들 시간에 두드러기가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짜증내며 미워했는데 헤라님을 알고부터는 마음을 바꾸고 어루만지며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나았을 정도이고요. 저보다 아토피로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한 아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살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서 집에서만 생활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던 아들입니다. 한의원, 피부과 다 다니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마음쇼에 아들을 겨우 오게 했지만 잠만 잤다고 해서 많이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아들은 영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영체 말만 해도 머리로부터 반박하던 아들이 헤라님께 호호 부탁해서 받는 순간 찌릿하는 느낌이 있었고 이후 얼굴부터 목까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저보다 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바램을 했었는데 들어주셨네요. 아픔을 인정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올 추석은 정말 모두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면 꼭 가겠다고 아들이 약속하네요. 이렇게 우리 가정에 행복한 마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헤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온몸이 영체로 아픈 마음을 꼭 안아주시는 헤라님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많이 힘든 이들을 위해 빛과 소금 같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